안녕하세요. 송호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산 밑에 나무 좀 봐봐요. 여기 이게 산 밑인데 여기다 이제 상추를 심으려고 그러다가 바빠서 상추를 못 심고 그냥 한 달 전에 이제 하소를 갖다 심었더니 이게 지금은 많이는 못 크고 이렇게 이제 살아서 이만큼 넝쿨이 좀 벗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가 좀 오고 그랬으면 더 많이 컸을 텐데 비가 안 와서 이렇게 많이 못 컸고요. 이쪽은 이건 이제 그 하소를 다 심은 건데 그렇게 굉장히 좋았었는데 날씨가 너무 가물고 그러니까 이제 씨만 생기고 이파리가 다 이제 땅으로 막 떨어지고 그럽니다. 여기는 이제 더덕을 저쪽에는 도라지가 한 둑씩 있지만 여기는 더덕을 이제 모종을 여기다 이제 한 둑씩 저까지 심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 7월 달까지는 넝쿨이 엄청 좋았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지주를 세워줬어야 이제 지주를 안 세워주고 그냥 땅에서 서로 엉켜가지고 크다가 이제 요새는 또 비가 나서 이제 메마르니까 또 이파리가 마르고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기에는 썩, 싹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올해 모종을 심은 거니까 이제 5월 달에 심은 거니까 지금 더덕이 좀 생겼나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 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고 막 세 개짜리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려서 심지 않고 그냥 많이 심는 거 아니고 그냥 뭐 가지 치더라도 그냥 잘라서 까서 이제 가을에 먹으면 되니까 올해 일단 1년 생도 지금 안 된 거니까 이제 5월 달에 심은 거니까 5월, 6월, 7월, 8월 지금 이제 한 4개월도 못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땅이 딱딱할 텐데 굉장히 아유 이거 뽕 뽀얗잖아 이거 봐. 수분이 하나도 이제 모종을 심은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 하나 금방 나와 쓰러졌네 이거 봐 이렇게 된 거지. 아우 딱딱이야. 많이 컸네. 어휴. 거기 수분이 하나 됐어. 어이구, 왜 이렇게 많이 생겼네? 아이고, 되겠군요, 이거는. 여기 이제 하나짜리 이렇게 심은 건데, 어이구. 예, 요게, 여기 이제 끊어졌는데, 이렇게. 어우, 많이 컸네. 요렇게 됐던 거네, 요렇게. 마른 땅에서 어떻게 컸죠? 자. 요렇게 컸습니다. 어우, 가을 가면 먹었지? 어우. 가까이 찍어줘 봐, 얘. 어, 많이 컸네. 이건 이상해. 한 개를 심어서 그런가. 가지가 별로 없이 그냥 세 개가 딱 자랐네. 들어 심어줘야지. 들어 심어야지 뭐. 지금 한 포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새끼손가락보다 더 굵은데 이 새끼손가락보다 더 굵고 이 혼자 한 뿌리가 큰 게 아니라 가지를 두 개를 더 쳐가지고 이제 세 가쟁이를 쳐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이제 가을까지 이제 가면 1년생이니까 올해 조금 캐먹고 내년 1년만 더 키우면은 그래도 더덕 어느 정도 더 커서 내년 가을에는 좋겠는데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한 포기를 캐봤더니 그래도 이 가지도 이건 끊어져도 할 수 없고 그냥 도로 심어놔 봐요 이건. 아유 또 끊어졌네 이것도. 아이. 이거 넘길게요. 이건 두 개, 이건 세 개짜리 한번 캐볼까? 이거는 세 개짜리인데, 세 개짜리는 어떻게 엉켜있나 한번. 아유, 딱딱해. 이렇게 비가 안 오니, 이거. 물로 캐면 좋겠네. 이거는 세 가지짜리인데, 하나인가 봐 이것도. 한 뿌리 하나밖에 없는데 가지는데 많이 친 것 같아.
이것도 한 뿌리인데. 아이고, 떨어졌네. 요거는 한 뿌리인데, 이쪽으로 하나가 가고, 하나가 이렇게 가고, 하나 이렇게 가고는. 하나 더 깨볼까, 여기? 하나 또 있네. 굉장히 총총히 심어놔가지고요, 이게. 이거는 별로인데. 이거는 두 폭이네. 두 폭이라 이렇게 되는 거. 도로 심어줘야지 뭐. 내가 물 좀 갖다 부어줘야 이건. 궁금해서 이 더덕을 세 포기를 캐봤더니 첫 번째 캔 더덕이 제일 좋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좀 가지가 좀 한 두 개 정도 더 치고 세 번째 거는 메말라서 그런지 그건 짧게 굵게 두 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됐거나 이거 봄에 모종 심은 건데 그래도 더덕이 새끼손가락만큼 생겨가지고 올 가을에 가면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서 저도 좀 모종으로 심은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올해 그 더덕 모종하고 도라지 모종, 하소 모종을 팔고 있지만 내년이라도 이렇게 씨로 심어서 가꾸기 어려우시면 그 택배로다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흙살만 좋고 그러면 이 도라지하고 더덕하고 하소하고 한쪽에다 좀 이렇게 심으시면은 건강에도 무척 이 세 가지가 좋은 거고 그러니까 꼭 그 심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 더덕은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뭐, 사삼이라고 할 정도, 삼보다는 더 이제 부담에 좋은 것이 더덕이고, 더덕은 또 뭐, 건강에도 엄청 좋더라고, 뭐, 그, 뭐라 그랬더라,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 다음에 뭐, 간 기능 개선, 그 다음에 뭐, 면역력, 또 뭐, 암도 예방하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게 성분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파리도 이렇게, 연할 때 무쳐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더덕은 이렇게 저기 뭐야, 고추장하고, 검정깨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져가지고, 고추장에다 구워 먹어도 더덕은 굉장히 맛있잖아. 그리고 더덕은 또 이게, 저기, 이 하소도 그 하얀 진이 많이 나오지만, 더덕도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 도라지하고 더덕하고, 더덕이 조금 더 나오지, 하얀 진이. 그래서 몸에 굉장히 좋고, 그래서, 하여튼, 올해 요거 저희가 여기도 한 좀 심었지만 지금 요 위에도 또 이제 더덕을 좀 심었는데 하여간 저도 요 근래 들어서는 별로 바쁘고 그래가지고 더덕도 별로 안 심고 도라지도 안 심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 먹어가며 건강도 더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특히 제가 이제 더덕도 많이 심고 도라지도 많이 심고 하소도 많이 심고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농사 지시면서 건강에 좋은 하소라든지 도라지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심으셔가지고 이제 1년짜리, 2년짜리, 3년까지 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올해 이제 1년생 계속 드시면 그 자리에다 또 심고 또 그 다음에 2년생 팬디다 또 심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3년생 된 거를 이제 계속 드실 수가 있으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비닐 멀칭 해고 모종만 20cm 간격으로 심어만 놓으면 이렇게 알아서 크니까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덕 이제 심은 지 이제 5월 달에 심었으니까 6월, 7월, 8월 한 3개월 좀 넘었는데 아직 해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크게 생겨가지고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땅속에서 구근이 생기는 거는 찬바람 불 때 이제 많이 크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하소도 해봤지만 별로 생기질 않았더라고요. 근데 더덕은 그래도 하소보다는 조금 더 생기고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가을에 이제 또 이거 더덕하고 도라지하고 이 하소 캐는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워진다.